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들고 온 소설은 주효섭 작가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입니다. 중학교 2학년 딸아이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골랐고요. 1935년 조강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순수소설 그리고 애정소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아마 이 작품이 나왔던 그 시점에는 이 소설의 스토리가 무척 자연스럽고 재밌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와서 읽어보니까 진짜 구시대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소설은 등장인물이 크게 세 명이죠. 첫 번째가 옥희입니다. 6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 소설의 화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옥희의 엄마죠. 젊은 과부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여자네 집의 사랑방에 머물게 되는 남자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썸을 타죠. 무척 뻔한 스토리인데 이 뻔한 이야기를 아주 맛깔스럽게 해주는 인물이 바로 옥희죠. 옥희가 그 6살짜리 귀여운 꼬마아이가 성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해석해 가는 그 과정이 진짜 재미있습니다. 이것 빼고는 뭐 매우 단순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긴 하는데 결론 부분에 가서 여자가 고심 끝에 남자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게 되죠.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야, 오키 아버지는 오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오키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오키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오키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사람들이 욕을 해. 오키 어머니는 환향년이다.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해. 오키 아버지는 죽었는데 오키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도 하지.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한단다. 그리되면 오키는 언제나 손가락질 받고 오키는 커도 시집도 훌륭한데 못 가고 오키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도 에 그까지 환향년의 딸 이러고 남들이 욕을 한단다. 네, 이게 이유예요.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이번엔 이 여성에 대한 몇 가지 소설 속에 등장하는 팩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 엄마가 결혼을 한 나이는 17세였습니다. 그리고는 18세에 오키를 낳았는데 한 달 전에 아빠가 사망하죠. 왜 죽었는지는 이 소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는 지금 6살이죠. 그러니까 오키 엄마의 소설 속 현재 나이는 24살인 거죠. 네, 다시 말해서 24살 된 여자가 재혼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는 그래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엄마는 오키 하나면 된다. 그뿐이다. 세상에 다른 건 다 소용없다. 라고 소설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과부는 수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오키 엄마는 그 사회적인 통념을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책에는 안 나오지만 오키 엄마는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랑 측 부모가 애딸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죠. 지금 잣대로 보면 24살이면 아직까지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 젊은 여자가 벌써 애를 하나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 애를 키우면서 평생 혼자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겨우 90년 전의 일입니다. 90년 전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진짜 그 사이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싶은 거죠. 과부의 재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예전부터 현재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부여라는 나라가 한반도에 있었죠. 부여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동생이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걸 형사 취수혼이라고 불렀죠. 유목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신라시대 때 예를 이번엔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효를 궁궐로 맞아들여서 아들 설충을 낳은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요석 공주였는데 원효와의 결혼이 재혼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전 남편이 전쟁 중에 사망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재혼을 한 거였어요. 이번엔 고려시대 때 사례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종. 고려의 여섯 번째 왕이죠. 성종의 아내가 문덕왕후 유씨인데, 유씨도 첫 번째 남편이 일찍 죽죠. 둘 사이에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씨는 과부였던 거죠. 근데 왕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조선시대 이전엔 과부의 재혼이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계기는 성리학의 유입이었죠. 자, 한 남편만 섬겨야 한다라는 일부 종사의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과부는 수절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심지어는 법으로 과부의 재혼을 사실상 금기시하기도 했습니다. 1485년, 그러니까 성종 16년에 제가녀 자손 금고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녀, 그러니까 과부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과부는 결혼하면 안 돼, 재혼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의 아들이 시험을, 과거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과부의 재혼을 금기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또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과부가 수절을 하면 연려문을 세워줬죠.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선시대가 되면서 여자의 수절을 중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과부의 재혼을 금기시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과부의 재혼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은 걸 변화시킵니다. 풍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손님과 어머니, 이 소설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간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해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여성들이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옥죄면서 살았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하고 비교하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걸이 소설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소설을 나이가 들어서 읽을 때 느끼게 되는 재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재밌었던 점은 이 소설이 쓰여진 시점, 그러니까 1930년대가 한반도에 자유연애 풍조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다라는 점이에요. 이철 씨가 쓴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 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신여성들이 받아들였던 그 자유연애 풍조가 지금까지 우리네 삶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그 결과 우리의 관습도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린 이 소설의 제목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인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이건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신상옥 감독의 영화 제목이 그랬고요. 이 소설의 제목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간을 뜻하죠. 그러니까 방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